모닝.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명언이에요, 그건? 문모닝이라고. 문모닝. 아, 문모닝이라고 하신 거예요? 문모닝. 아, 그렇구나. 그냥 저기 굿모닝 하신 줄 알았네. 아, 문모닝.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네, 새 시대가 찾아왔네요. 뭐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요. 그렇죠. 뭔가 약간 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그냥 뭔가 그렇죠.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피부로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랄까 지지를 하셨던 분들은 열심히 또 지지를 하면서 그 공약을 꾸준히 잘 지켜나가는지 끊임없이 감시를 그렇죠.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지를 안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뭔가 한 번쯤 믿고 잘하나 안하나 그런 날카로운 눈초리로 다시 그렇죠. 한번 재평가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뭐랄까 문모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떤 점들이 많이 좀 피부로 좀 달라진 것이 좀 느껴지시나요? 사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게 뭐 지금 좀 달라졌던 건 여지껏 그 뭐랄까 이취임식 할 때 네. 이번엔 뭐 이취임식이 아니라 취임식이었지만 네. 이취임식 할 때 항상 그 퍼레이드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화려한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연설하시고 끝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 연설 직접 다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네. 조금 놀랐습니다. 그렇죠. 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원래 자기가 저렇게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되게 오랜만에 느껴서 네, 네 그랬습니다. 하여튼 제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이취임식이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네. 그때 이제 이침실 딱 하면 군대는 난리가 나거든요. 아시나요 혹시? 아 아니요. 안 계셔보셨죠? 네, 네. 없었어. 난리가 납니다. 그렇군요. 일단 국지도발 이상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곳인데 이번에는 뭐 되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바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차 그 뒤에 선루프 열고 이렇게 쏙 상반신만 그렇죠. 빼고 이렇게 손 흔드시면서 저희 동네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셨거든요. 마포역 옆으로 이렇게 예, 해가지고 네. 그때. 청와대로 들어가셨는데, 네 뭐 그런 점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어떤 그 말씀하셨던 뭐 취임식이라든가 네. 그 혼자 이제 직접 뭐 브리핑을 하는 그런 뭐 모양이라든가 네. 뭐 인선을 요새 지금 한참 막 내각 발표하고 구성하고 그렇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뭐 구성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여지껏 보지 못했던 그런 풍경들이 좀 많아서 네. 생소한데 어떻게 보면 참 갖고 싶었던 풍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그게 뭐 초반 6개월 동안은 그런 게 있겠지만 그 차후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던 정말 좋은 시대가 좀 열렸으면 좋겠고요. 네.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것만큼 정말 대통합의 시대로 좀 나아가는 그런 네. 교두보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문모닝입니다. 오늘은 라그의 어쿠스틱 기타 T270D. 네, 270. 모델. 아, T270.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라그의 어쿠스틱 기타 T270D 모델이었습니다. 네. 네, 뭐 프랑스의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들어왔다. 네. 몽마르트의 향기가 나는. 향기 아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 알겠어. 네, 라그 어쿠스틱 기타 네, T270D 모델인데요. 지난 시간에 라그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 생각보다 뭐 괜찮다, 부드럽다, 뭐 먹먹하다, 뭐 여러 평들이 지금 한줄평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좋다라는 의견, 그리고 뭐 보들보들하다, 뭐 몽실몽실하다, 다소 먹먹하다, 뭐 이런 느낌의 그런 의견들이 밑에 많이 달리고 있는데요. 계속 라그 시리즈 이어질 겁니다. 네.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가성비는 확실히 좀 좋은 그런 악기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정가 53만 2천원에 할인가 47만 8천원, 역시나 50만원이 안 하는 그런 저렴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날쿠스틱입니다. 네,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이거 아까 사장님이 꼭 그쵸. 얘기를 좀 해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게 보통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면 OEM을 받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섞여서 생산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죠. 여기 이 브랜드 요만큼 저 브랜드 요만큼 해서 그렇죠. 브랜드가 다 다른데 미묘하게 같은 향기가 나요. 그렇죠. 네, 그게 묻어 있어요. 뭔가 약간 그 다르게 생겼는데 같은 선생님이 이렇게 시술한 것 같은 그 느낌 드는 거 있잖아요. 약간 네 의자매 뭐 이런 의형제 뭐 약간 이런 느낌의 그렇죠. 네. 잃어버린 그런 느낌의 뭔가 미묘한 향기가 그 묻어 있습니다. 뭔가
분명히 나이 브랜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브랜드의 냄새가 살짝 묻어 있고 이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이 브랜드의 냄새가 살짝 뭐 묻어 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뭐그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 라그 같은 경우에는 강조해달라고 말씀하신 포인트가 뭐냐면은 다른 악기들 OEM 이렇게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지다가 원래는 네, 네 중국 그러다가 공장에서. 네. 이 라그만 생산하는 자체 공장을 그렇죠. 이렇게 라그 자체 공장이 이제 네 중국에 생긴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산을 하는 공장이 생겨서 다른 브랜드와 섞이지 않은 독자적인 라그만의 사운드를 구축할 수 있다 뭐 이런 메리트가 생겼다라는 건 확실히 좀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OEM 공장의 이제 뭐 장단을 따져보자면 그런 뭐 미묘하게 향기가 섞인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은 뭐냐면은 여러 브랜드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 뭔가 되게 좋은 부분들만 남아가지고 배합이 계속해서 잘네 됐는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적인 거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그런 거 말고 브랜드 자체의 어떤 독자적인 그쵸. 개성을 중시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단일 공장이 있는 게 훨씬 괜찮죠. 훨씬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그는 단일 공장에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요. 네 스펙 보겠습니다. 전장 104cm에 드레드넛 쉐입이고요. 탑이 솔리드 AA 시트카 스프루스 탑이고 바디가 멕시칸 스네이크우드. 미쳤죠 이거 무늬. 정말 난리가 희한하죠. 났습니다. 진짜 스네이크우드 사목이네요. 사목. 네. 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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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뱀 같은 그런 꿀렁꿀렁한 무늬들이 특히 후판보다 측판이 네, 측판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 나무만의 결만으로도 이렇게. 무슨 전투복 무늬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네. 네, 그죠. 약간 느낌이. 네, 멕시칸 스네이크 우드입니다. 그리고 트로피칼 카야 넥이 넥. 사용되어 있고요. 브라운 우드 지판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너트는 블랙 그라파이트의 43mm 너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프렛은 실버, 니켈. 그리고 스케일 길이가 650mm, 25.59인치입니다. 브릿지도 브라운 우드고요. 네, 그러면 바로 세부 사이즈 실측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또 전판 무효라. 두 배판이죠. 네. 115요. 저 이제는 무게 재는 거에 무서워요. 115, 74. 네, 이거 뭐 0점이 뭐 지금 완전 0점이 없기 때문에 막 썼어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네. 무게 몇대 몇? 헐! 막 썼는데? 야, 이게 뭐야? 막 썼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99. 와, 첫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되게 가벼운 것 이게 같은데? 1.99라고요? 이게 2kg야? 와, 세상에 생각도 못했네. 그렇습니다. 1.99. 생각보다는 무게가 좀 나갔어요. 네. 두 배판인데요. 첫 판을 가져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스펙까지 쭉 살펴봤고요.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이거는 사운드가 되게 밝은 느낌이 듭니다. 볼륨이 좀 커요. 괜찮은데 사운드? 좋은데? 좋아요 저는. 좋다. 이거 스네이크우드라는 이 나무가 진짜 스테이크 하네요 사운드가. 지금까지 보면은 카야랑 샤펠레 그 나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디가 그렇죠, 지금 그렇죠. 했던 전작들이
근데 이 스네이크 후드가 아주 특징적으로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삭삭삭거리네요. 네, 그 이게 스네이크 후드도 뭔가 이게 크기도 되게 크고 시원시원한 게 느낌이 뭐 살모사 이상급은 되는 것 같아요. 살모사래. 조금만 이런 뱀은 아니고 그렇죠. 조금만 잡뱀은 아니고 예. 꽤나 이렇게 좀 예, 시원시원한 그런 크기를 가진 그런 느낌의 뱀이 떠오릅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좋다. 네, 이거 저 되게 마음에 듭니다. 좋은데요? 네, 라그 중에 제일 제 취향에는 가깝네요. 되게 했던 나무들 중에서 되게 특이하다. 네, 스네이크우드 좋습니다. 좋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거 날코스틱이라서 네, 이거는 사운드는 다 들어봤고요. 네네네.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건 그때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엔. 네, 저희가 네. 지금 정규 작업 중이어서 아~ 네, 그때엔이라는 곡 맛보기로 미리 네. 들려주신 건가요? 네네. 네, 그때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따라 또 우렁차네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 한 맞아볼래? 어 소리 잘 크게 나네. 저는 근데 땡 이래잖아요. 그래 이게 달라. 이 약간 맞으면 아플 것 같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때리면 아플 것 같아. 딱밤 잘 때리지 않으세요? 네, 잘 딱밤 때려요. 엄청 아프게 때리실 것 이거,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한번 때려보세요. 손바닥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하면 아파요? 네. 아 뭐야 대박 이게 뭐야 뭐 이런 소리가 나 아니 되게 아프죠 어 좀 그러네요 엄청 예 네. 기분 나쁘다 이거 네. 딴 데 때려줄 수 있는데 네, 시청자 한 줄평 하나 드릴게요 무서운 손이야 아 조심해야 돼 저 손 네 378화 메시아 모델입니다 메이트 네 어쿠스틱 기타 메시아 이거 엄청 좋았죠 그렇죠 네 EM100 808 모델이었는데요. 이 밑에 여러분들이 다들 감탄하는 댓글들이 거의 뭐 줄을 이루고 있는데 조광현 팬클럽님이 이런 리뷰를 보면 팔고 살까 하는 생각이 들죠. 예, 지금 갖고 있는 기타를 팔고 새로 살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 말씀인 것 같네요. 끝없는 고뇌인 것 같습니다. 한줄평 우리를 구원하소서 매맨 이렇게 주셨는데요. 매맨. 네, 이 매맨 밑에 펜타토닉 워터님도 매맨 주시고 매맨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릴 만큼 되게 뭐랄까 어떤
한 단계를 초월한 그런 기타 진짜 좋았어요. 네, 듭니다. 네, 조광현 팬클럽님, 네, 선물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명함부터 한 잔, 아니 뭐 한 잔, 한 잔해요? 네, 명함부터 한 잔 하시면 좋죠.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스네이크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프랑스 스네이크. 프랑스 스네이크. 마음대로 줄여버리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괜찮죠? 네, 네. 그렇습니다. 되바라진 라그.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태까지와는 네. 확실히 그렇죠. 다르죠. 지금까지 라그가 좀 약간 저 라그예요라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라그인데 그래서 되게 뻔뻔하게 자기 사운드를 쫙 자랑하는 느낌이. 프랑스 사람들이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딱 안정적이고 막 이러면서 그죠?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그렇죠. 그런 발랑까진 부분들이 있죠. 그런 느낌의 네. 프랑스의 어떤 이면을 볼 수 있었던 네. 그런 기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되바라진 네. 라그. 네. 가격 478,000원이요. 제가 못 당하겠네요. 조심해야 돼, 저희 입. 저희 무서워. 항상 손과 입으로 죄를 짓죠. 네, 점수 몇 대면? 네, 8.0, 8.0 그렇습니다. 충분히 매력 있는 기타였습니다. 네. 네, 어쨌든 라그의 지금까지 그 지난 시간 했던 그 기타로서 조금씩 구축되고 있었던 이미지를 또 한 번 쇄신시켜주면서 새로운 영역으로서의 확장을 보여준 그런 모델이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다음 시간에도 라그가 하나 더 준비가 네. 되어 있습니다. T270PE 모델인데요. 이게 팔러 쉐입이라 팔러 쉐입에다가 또 픽업이 장착되어 있어서 또 색다른 느낌을 주지 않을까. 왜냐면 얘도 스테이크가 배고프구나. 내가 한잔 하고 스테이크 먹고 해. 이 스네이크 스네이크 우드가 또 장착이 되어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이제 뭐 팔러 스펙에 좀 독특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한 번 사운드를 확장해 주지 않을까. 사운드 레인지를 그런 기대가 좀 들어요. 네, 다음 시간에 T270PE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